나 들었고요, 대표님. 그러니까 나 드라마 들어가려면 어떻게든 지소 라디오 때려치게 만들어라. 이 말씀이시잖아요. 근데 진태리 씨, 따박따박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보여봐.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. 근데 대표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?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뭐 지소랑 계약연애를 시켜줬어요? 아니 드라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어요? 대표님도 간만 보지 마시고 뭐라도 좀 해보세요, 진짜! 우린 뭐 그냥 끝난 것 같아. 이강래는 작두 탔는데 우리 DJ는 또 잠수 탔지. 제이 어떻게 됐어? 2절 하지 마라. 나 지금 네 2절 받아줄 여력 없거든. 진태리 불렀어. 걔라도 어떻게 해봐야지. 아, 의자가 무슨... 지금 나더러 땜빵 DJ를 하라고?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내가 네 하고 해야 해? 어? 아니, 태리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스트니까 알잖아요. 댓글이 너무 좋아. 대한민국에서 즉흥 애드립 이번에 짱 본 거 너 모르니? 몰랐는데 나는. 뭐 내가 좀 애드립이 좋긴 하죠. 그게 다 센스고, 응? 센스 알죠, 아줌마? 그럼 시간을 좀 겨우겨우 내서 내일만 해볼까? 오! 진짜 특별히 내일만 하는 거다. 아, 지소 라디오는 포털 일면 뜨고 난리 났던데 우린 뭐예요, 작가님? 난 악플이라도 달리지. 우리 프로는 그냥 뭐 무풀순이야, 무풀. 너까지 3절 하지 말고. 진태리, 얘 때문에 지금 악플만 넘쳐나고 진짜. 아우,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. 작가님, 그럼 아예 악플이랑 1대1 대결 같은 그런 건 어때요? 아니,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사이다스럽게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. 그 진태리 씨가 말발도 엄청 좋고요. 뭐 요즘 사이트마다 사이다 발언이 엄청 화제가 되기도 하잖아요. 뭐야? 신내렸어? 아, 피디님. 네. 송그림 작가님 잘 알죠? 같이 일했죠, 꽤 오랫동안. 그 이강 퇴출되면서 나한테 버리고 갔잖아, 걔. 송그림 어떤 사람이에요?